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교회사를 가리키는 배동만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심화과정을 개편하면서 교회사를 좀 길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고대 교회사부터 중세, 그 종교개혁, 또 현대까지 이르는 교회사, 서양 교회사 전체를 한번 쭉 다루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교회사, 그리고 미국 교회사, 그다음에 한국 교회사까지 한번 커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행 중 다행히 제가 이번 학기가 안식학기라 저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 학기부터는 저희가 정상으로 운영될 회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심화과정 신약학을 다루게 될 김성희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느헤미야에서요 신구약 저희들의 전체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개편하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27권 중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권영경 교수님께서는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그리고 또 함께 저희들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또 감동과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의 아는 그 지식의 체계를 좀 더 확장시킨다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그 신학과 말씀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66권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신앙과 또 말씀의 그 우물 안으로 저와 함께 깊이 빠지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조직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원입니다. 예, 김동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과목의 이름은 신학과 신앙입니다. 좀 생소한 제목 같지만 입문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소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지 못한 이제 질문들과 주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제들을 모아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이제 주제별로 그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학과 신앙 심화 과정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교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 그리고 또 현대신학과 같은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심화 과정에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근주입니다. 네, 저는 권지성입니다. 이번에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심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인즉 근성 있는 구약 공부입니다. 왜 근성이겠습니까? 김근주의 근, 권지성의 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경과 예언서를 맡고 홍 교수님은? 저는 역사서와 시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각각 나눠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번 1학기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 6주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차근차근 6주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은? 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의 책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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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